나 그렇게 좋아.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정치인의 막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문자를 보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욕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자음이죠. 자음으로 저렇게 보낸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뭔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네. 시민이 보내면서 본회의 좀 참석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밤 9시가 다 된 시기에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뭐 다양한 말로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 욕설을 떠올리기 가장 좋은 너무 절묘한 초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환법 폐지가 지난 연말 국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전환법이 어떤 거죠?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판매하는 네. 양말이라든가 속옷 그리고 네. 해외에서 소규모로 직구로 해오는 옷들에도 반드시 검정 마크, 검정 절차를 붙여야 되는 법이었는데요. PS 마크를 붙여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에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연말 안에 반드시 전환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 국회의 개헌 특위, 청와대의 개헌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좀 연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자를 받았고 이런 초성을 욕설이 유추되는 초성 문자를 보냄으로써 상당한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욕설로 유추되는 답장을 한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예. 실수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특정 국회의원의 개인 번호를 온라인에 노출시켜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면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네, 김종석 의원실도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문자가 수백 건씩 이어져서 그래요?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 스팸이나 기계로 의한 문자가 아닐까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초성을 누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예. 떠나서 이렇게 문자 폭탄을 과연 건전한 시민들의 예.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예.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번호로 보수적인 국민들이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야를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인격권에 대해서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성찰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의 막말도 반드시 반성해야 될 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추정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럴까요? 네. 해도 돼요, 제가? 예. 아, 하여튼. 아. 예. 네. 나와 있는 거 말이에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사실 추정이 네. 가능한데 네.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죠. 저 미음으로 시작하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전 다양한 모르겠어요. 추측이 난무하더라고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미음으로 시작되는 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저 시옷으로 시작하는 저 시옷 기억 비읍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오는 지금 세금 받쳐 시골 배추 상가 불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답장이잖아요. 예, 예. 그 답장은 문맥이 맞아야 되거든요. 상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하고 싶다는지 문맥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움으로 시작하는 건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겠구나라고 네.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뜬금없다는 거죠. 예. 막 욕하는데 거기다가 세금 받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무상급식에 관한 막 그런 걸로 예. 문자가 왔으면 야, 세금이 나네 뭐 이렇게 예.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건요. 세금 받쳐도 문맥이 안 맞고 시골 배추 너무 뜬금없고 선거불참, 상가불참? 아, 도저히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다른 제 그냥 생각은 다른 말을 하고 싶다고 오타가 난 게 아닐까. 아하,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김종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입장 발표했는데 네. 뜻은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자열이었지만 순간의 불찰로 딱 한 번 적절하지 못한 문자열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자열. 그 문자열을 쓰신 한 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런 문자 뜻이 없는데 뭐 굳이 뭐 양해를 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건 그 얘기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자열. 저건 아마 우리가 생각한 시옷이라 그때는 세금 받천지 시골 배추 그건 것 같고 네. 순간의 부찰로 딱 한 번 적절치 못한 문자열이 발송되었습니다. 저게 미음으로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아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미음자가 네.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앞에 뭐 그 미음 치읓 이거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요. 김종석 의원은
어쨌든 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 국회 개헌 특위 청와대의 개헌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좀 연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자를 받았고 이런 초성을 욕설이 유추되는 초성 문자를 보냄으로써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욕설로 유추되는 답장을 한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예. 실수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특정 국회의원의 개인 번호를 온라인에 노출시켜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면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네, 김종석 의원실도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문자가 수백 건씩 이어져서 아,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 스팸이나 기계로 의한 문자가 아닐까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초성을 누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예. 떠나서 지금이죠. 자음으로 저렇게 보낸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니까 지난해 연말에 뭔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네. 시민이 보내면서 본회의 좀 참석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밤 9시가 다 된 시기에 미음 치읓 쌍기역. 뭐 다양한 말로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 욕설을 떠올리기 가장 좋은 너무 절묘한 초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환법 폐지가 지난 연말 국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전환법이 어떤 거죠?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판매하는 네. 양말이라든가 속옷 그리고 해외에서 소규모로 직구로 해오는 옷들에도 반드시 검정마크, 검정 절차를 붙여야 되는 법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에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김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연말 안에 반드시 전환법을 개정 내가 그렇게 좋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견을 써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정치인의 막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욕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문자 폭탄을 과연 건전한 시민들의 네.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예.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번호로 보수적인 국민들이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야를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인격권에 대해서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성찰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의 막말도 반드시 반성해야 예.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추정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럴까요? 네. 해도 돼요, 제가? 예. 아, 하여튼. 네. 예. 네.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시작하는 건 사실 추정이 예. 가능한데 예.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죠. 미음으로 시작하는 게 무슨 말이냐. 뭐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더라고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미음으로 시작되는 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저 시옷으로 시작하는 저 시옷 기억 비읍 치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는 지금 세금 받쳐 시골로 배추 상가 불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답장이잖아요. 예, 예. 그 답장은 문맥이 맞아야 되거든요. 상대가 예, 한 예.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하고 싶다든지 문맥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움으로 시작하는 건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겠구나 네. 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뜬금없다는 거죠. 예. 막 욕하는데 거기다가 세금 받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무상급식에 관한 막 그런 걸로 예, 문자가 예. 왔으면 야, 세금이 나네 뭐 이렇게 예.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건요. 세금 받쳐도 문맥이 안 맞고 시골 배추 너무 뜬금없고 선거불참, 상가불참? 아, 도저히 저는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다른 제 그냥 생각은 다른 말을 하고 싶다고 오타가 난 게 아닐까.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김종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입장 발표했는데 네. 뜻은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런